가족연구소의 최은주 연구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코로나19와 북한의 상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그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고 향후 북한이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과 북이 함께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사업들 에 대해서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고강도의 폐쇄 조치들을 통해서 사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북중 적격 무역을 굉장히 강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강력한 방역 사업들을 통해서 코로나 유입을 1차적으로 막고 최대한 경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강력한 방역 사업들을 추진한 지 북한에서도 열 달이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비교적 방역은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방역 사업이 장기화 국면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점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대외 교역을 사실상 최소화로 줄이고 내부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역사업들과 경제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8, 9월에 있었던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만 가지고 경제와 피해복구사업, 방역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이 최근에도 여전히 취약한 보건의료 제도 때문에 바이러스의 유입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선택들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오히려 이러한 고강도의 폐쇄 조치는 더 큰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다른 방식을 북한 내에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북한이 이러한 고강도의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올해 초부터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 북측 도로 공사들을 지속하고 있었고 신도문대교도 완공되는 등 북한이 이런 코로나 국면이 진정이 되고 나면은 교역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교역을 진행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들에 대한 투자들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본다고 하면 북한 또한 교역의 재개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문헌들 안에서도 올해와 같이 어느 때보다 교역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북한의 경제연구와 같은 문헌에서는 여전히 대외 경제 관계를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어서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교역에 대한 재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가능성 또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이나 북한 모두 방역에 대한 것들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의 보장이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는 협력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남과 북 모두에게 현재 감염병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고 이 필요성은 장기화되고 있는 국면에서는 그 유효성이 지속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 안에서 북한과 남한 모두 감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들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를 둘러싼 조건은 올 초보다 더 안 좋아진 것들이 사실입니다. 대북 전단지 살포 문제로 시작되어서 결국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고 또 얼마 전에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서 한국 내의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낮아진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북한 또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심을 보이면서 8, 9월에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한 복구 사업도 외부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모습만 본다고 하면 당면해서는 여전히 남북의 교류 협력 사업들이 착수하기에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북한이
올해 연말까지는 피해복구 사업 등을 통해서 대내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내년에 2021년 1월에 있을 8차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기점으로 해서는 주변의 여건만 조성된다고 한다면 다시 대외 교류 사업들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 정부 또한 내년에 북한과의 보건의료 협력이나 공동대응이 필요한 각종 사업에 관련한 예산들을 확충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가의 교류협력 사업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재난 피해복구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등을 제안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이 현재 아직까지 호응이 없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향후에 이런 감염병을 비롯한 남북 간 공동대응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제안들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들이 놓여있다고 한다면 올해는 오히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준비 기간으로 상정하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보건의료 협력들에 필요한 사전 준비들을 진행하는 시간으로 상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의료 사업은 인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북한의 호응만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진행하는 데는 다른 협력 사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의 코로나 유입의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한다면 비대면 방식으로 물자를 지원하는 사업들부터 지방정부와 같이 대규모 사업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이라도 일단 실행해서 협력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데 방점을 찍고 구체적인 사업 방안들을 모색해가는 것들이 지금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국에 있는 대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각 주체들이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